책장. 유쾌한 만남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비밀스러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비밀의 책장. 오늘도 출판평론가 김성진 씨, 최고의 성대모사 개그맨 안윤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나선홍 씨가 비밀의 책장 쨍 하니까 징을 팍 치셨는데. 제가 쳤잖아요. 네. 아, 멋지게 치셨어요. 타이밍 잘 못 맞추셨어요. 그래. 네. 아니요. 네. 허리가 좀 삐끗해요. 뭐 하시다가 네. 운동하셨나요? 이게 저 스윙이라는 게 네. 야구 스윙도 네. 이 허리부터 이렇게 싹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체부터 돌아요. 네, 폼만 요거를 그럴 듯하고 아무것도 잘 못해. 어떻게 저 우리 죄송합니다. 네. 김성기 씨는 어떻게 한 주 어떻게 보내세요? 굉장히 재밌게 지냈습니다. 네, 네. 늘 네.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 지난 주에 저희가 그 소개를 받았던 책. 네, 네, 네. 아, 그 독서만담. 독서만담. 네. 네. 그 내일 서울에 올라오신답니다. 네, 네. 유미아 선생님 사인 해드리는 어, 세상에. 야,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책을 선생님.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귀한 거를. 네, 그 귀한 거를. 작가 사인이 있어야 나중에 경매 내놓을 때. 그렇죠. 실정하죠. 아, 엔드 이런 게 있었구나. 갑자기 그 들어서. 노벨 문학상 이런 걸 딱 타고. 타셨으면. 와,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렇고요. 네. 네. 나중에 그 헌책 같은 경우에 경매에서 정말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또 그게.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예. 자, 오늘도 비밀의 책장 앞으로 한 통의 비밀스러운 문자가 도착했는데 누가 오셨나요? 한석규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한석규 예. 씨. 모시는구나 이제.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어우 진짜. 문자번호 3744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역사도 좋아하고 위인전도 좋아하고 그림도 또래보다 좋아하는데요. 중학생이 돼 읽어볼 만한 그런 책 있으면 소개 좀 해줘봐요. 아들한테 저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아~ 아빠들이 역사. 네, 책 고르기 참 어렵죠. 그렇죠. 선생님 네. 도움 주세요. 이 책 어떨까 싶어요. 조선의 아트 저널리스트 김홍도라는 책인데요. 이 제목에서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책인데 조선 최고의 화가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삶을 해학과 풍자로 그려낸 그런 풍속화가로 잘 알려진 단원 김홍도의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소설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그려낸 것이 전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춰보니까 네. 아마 그냥 평범한 화가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아니었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네. 하나하나 증명해 나갔죠. 예. 보니까 그 부제목이 있네요. 네. 정조의 이상정치 그림으로 실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조의 이상정치. 네. 이때는 이제 뭐 정약용 선생이 그 또 등장하는 그렇죠. 그 시대잖아요. 이때 그 실학자들의 시대죠. 그렇죠. 네. 보면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그렇죠. 사실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네. 근데 참 희한하죠. 이상정치. 정치와 도대체 풍속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게. 바로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가는 그것이 이 책 안에서 마치 추리소설처럼 착착 아기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께 선물해 주시기에 딱 좋은 것이 그리고 역사책 하면 교과서 같잖아요. 그렇죠. 뭐 외워야 될 거 많고. 근데 이 책은 마치 추리소설 같은 네네. 긴박함과 재미를 줍니다. 이 책에 이제 단원 김홍도의 네. 그 풍속화 네. 이거는 이제 좀 그 다른 시각으로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독특하게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 담긴 어떤 비밀이 있다 이런 일종의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을 넘어서 다른 쓰임새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은 그의 풍속화가 실은 정조 임금의 명을 받고 그려진 그래서 왕에게 바치는 일종의 민생 보고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김홍도는 왕명을 받아서 백성의 삶을 밀착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종의 수석 엘리트 기자 뭐 이런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이 비밀리에 수행을 해오지 않았는가. 약간은 민정수석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에 민생들이 살고 있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다 그리셨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가서 예. 이게 지금 어떤 풍경이냐 그러면 그렇지. 예, 이 설명을 하면서 요즘에 세상 이런, 돌아가는 이렇게 예, 이야기들이 그걸 진짜 아실 수 있었겠네요. 그림을 그렇지. 통해서 글보다는 그렇죠. 그림이 확 들어오지. 그럼요. 표정까지 네. 이렇게 세세하게 그려놓으면 네네. 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계속 그 근거들을 추적해 가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가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서 뭔가 추정하는 것은 사실 쉬워요. 확실하긴 하지만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왜 없지라는 의심에서부터도 사실 출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홍도의 당시의 위상이나 당시의 능력에 비해서 이상하리만큼 김홍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오히려 저자는 주목을 합니다. 아. 왕의 어진, 그러니까 임금의 얼굴을 다섯 번이나 그릴 정도로 사실 당대 최고의 화가였고 실력을 인정받은 화가였는데 그리고 또 게다가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고 할 만큼 임금의 네. 모든 일투가 일투족이 다 기록으로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없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네. 정말? 왜 없지? 그러면 왜 없지? 자 그러면 우리 안윤성 씨 한번 네 질문 여기서 네 김홍도 역으로 저 박신양 씨가 했었잖아요. 아 네, 그래요? 박신양 씨 목소리. 네네. 그림에도 생명력이 담겨 있어서 보는 이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건네는 그림이야라만 살아있는 그림이라 말할 수 있사옵니다. 정재혁에는 정재혁 누군가요? 왕 전문 배우. 네. 최수종. 최수종. 이야기를 건네는 그림이라. 단원의 그림 속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단원,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애쓰는 성군 정치를 하고 싶다. 내 붓끝에 내 꿈을 실어도 되겠느냐. 이 나라 백성들의 숨결을 그려오라.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숨김없이 고스란히 담아내어라. 종조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네네네. 이야 살아 숨쉬네. 이렇게 진짜 제대로 왕 역할을 해주시니까 네. 왕 전문 배우. 그러니까요. 네네. 아 정말 이 상상력이 기발하고 재밌네요. 그러니까 한편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굉장히 치밀하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퍼즐처럼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역사책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있었어 몇 년도에 뭐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니고. 막 계속 추리를 그 저자와 우리 독자가 같이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재밌겠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세세한 조선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더욱 새롭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그려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이거는 재밌겠다. 아들한테 줄 게 아니고 내가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읽으면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른들이 읽으면 참 재밌을 책이네. 자, 또 오늘도 네. 정치권에서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나왔습니다. 네, 이분이 나오셨지. 저도 그림 좋아하고 그림만 그려봤고 늘 그거 뭐 감상도 많이 해봐서 다 해보셨지. 이만 충분히 뭐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아, 백반 드시더라고. 네, 백반도 먹고 소화시킬 겸 유쾌한 만남 나왔습니다. 예, 예. 읽어주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그림들이 바로 이것이다. 놀라는 얼굴 표정을 곁에서 보는 듯하고 밥 한 술과 한 사발 닭주에 만족해하는 너 더러운 소리가 생생히 들린 것 같구나. 길거리에서 송사를 벌이는 장면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뭐 한번 참견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인데. 예,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 문재인 전 대표. 문입니다. 예, 예. 이처럼 서로 부대끼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령이 있으니 과인이 바라보던 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이토록 자세히 읽어내고 그려내다니 하하하 참 마치 백성들이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구나. 아 정말 정조대왕의 말이라고요 여기까지가. 진짜 예. 정조가 네.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느낌. 느낌이 오네. 딱 보면서. 물론 이 대화가 어디 기록돼 있거나 하지는 네. 않죠. 예,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맞춰서 김홍도와 정조 임금께서 만났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그림을 놓고 했을 것 같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자, 설정해놨죠. 이런 정조의 말에 또 김홍도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미술평론가 표암 강세황 선생도 한 말씀 하셨군요. 안녕하세요. 예. 강훈진입니다. 예, 예. 네, 시장님. 이거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요새 뉴스에 안 나오시고 예, 저는 예. 시장에 전념하고 계신 시민들 품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아, 네. 잘하셨네. 잘하셨네. 예, 저는 좀 근데 기네요. 예, 저는 예. 내용이 예. 길게 뭐 하시겠어요. 네. 예. 전하께서 풍속화를 보시고 이리 즐거워하시니 소신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이 노상 송사의 핵심은 형리에 두고 있는데요. 갓을 삐딱하게 쓴 것으로 보아 치기가 어느 정도 올라있는 모양이옵니다. 수령이 탄 가마 앞뒤로 수행인들이 물건을 이거지고 있어 행색이 초라하지 않으나 판결문을 적고 있는 형리는 치기가 오른 듯하에
판결문을 기술하는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조금 강평을 하였거든요. 오, 야, 야. 진짜, 야, 이 작가는 대단하다. 네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데 그림에서 그림에 해석을 딱 이렇게 있는 사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살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 사실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좀 교과서적인 역사책이라면 네.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왜 없지까지 포함돼서 이 퍼즐들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그러네요.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김용도에 관한 책들 많습니다. 그런데 좀 단편적인 그림 중심이거나 회화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 책이 특별한 것은 이 조선 후기에 걸출한 한 예술가의 삶과 생각이 그것도 당대의 정치사와 결합하기도 하고 또 당대의 지성사와 결합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하게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하면 가지게 되는 흔한 오해가 네. 역사는 사실이고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사는 해석의 문제죠. 네, 똑같은 그렇죠. 행위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해석에 따라서 정반대의 그렇죠. 의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역사라는 게 이렇게 고정돼서 박제된 그 무엇이 아니고 끊임없이 재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 바로 역사다. 그런 점들을 이 책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대단한 김웅도, 네. 화백이 왜 이 기록엔 많이 없는지. 마밤. 아, 요건 요런 재해석으로 드라마 나와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 네. 보면서 안윤상 씨가 뭐 거기서 이제 인생을 나레이터 하시고 제가요? 네 네. 뭐 시켜 줄라나. 최수종 씨 다시 나와 봐요. 동의 김홍도. 이 그림을 설명해 보라. 어찌 아낙은 이래 울고 있는가? 오, 똑같네. 조선의 아트 저널리스트 김홍도 지은이가 이재원 씨가 네. 지었네요. 네, 네. 이 책 강추하면서 네. 두 분과는 또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김성진 씨, 안윤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뭐가 고민 상담소. 자, 이용식 소장님, 김대희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제 드디어 말문이 터졌네요. 아니, 이용식 소장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지금 몇 달 만에 나오신 거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전국에서 네. 수많은 고민들을 네. 오기 때문에 해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정작 우리 나의 고민은 해결 못하고 뭐 네. 무슨 고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양말 혼자 신는 고민 같은 거. 아, 지금 누가 신겨주세요? 딸 때문에. 예? 따님이 같이 네? 이렇게. 예, 양말. 그렇지. 딸이 있으니까. 아, 그게 예. 최고지, 뭐. 딸이 둘이 있으면 양쪽에 하나씩 신겨주는데 혼자서 하면 힘들 것 같아. 저쪽은 세 명이라. 아, 그래, 우리 김대수님 뭐 걱정. 아주 부러워. 공주님들이 저 네, 세 공주님들이 있습니다. 네네. 첫째, 둘째가 양말을 신겨주고요, 한 장씩. 네.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셋째가 모자를 씌워주고. 모자. 이야, 얼마나 와이프가 옷을 입혀주고. 근데 네. 오늘 딱 보니까 김대희 소장이 딱 나와서 예, 딱 예. 스튜디오에서 만났는데 네. 역시 해외 여행도 멤버가 좋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방송도 그 출연자 멤버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유쾌한 만남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불쾌한 만남이 될 수가 있어. 이용식 소장님은 뭐 불쾌한 만남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 김대희 뭐... 소장님 네. 저를 만나서 유쾌한 불쾌한이 아니라 혹시 여긴 좀 불쾌한 쾌쾌한 그렇지. 만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불쾌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 불편할 뿐입니다. 농담입니다. 야. 아닙니다. 예. 우리 네. 이용식 소장님 얼마 전에 돌잔치 갔었는데 소장님이 진행하셔서 얼마나 보셨어요? 반갑고 즐거웠는지. 돌잔치 저 보셨어요? 선물도 주셨어요. 0907 주인이. 아니, 돌잔치까지 가세요? 이야, 진짜 야, 대단하시다. 나이 60이라서 그러니까. 돌잔치 사회 받달라고 그러는데 네. 이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그러는데 네. 이유가 있어, 봐달라는 이유가. 이유가. 그 돌잔치 주인공 그 돌을 맞은 아이는 전혀 돌을 맞은 아이. 맞이한 돌을 당한 아이. 네, 맞이한 뭐라고 표현? 돌을 맞이한. 제이 씨가 오든 유재석이가 오든 강호동이 오든 아무도 몰라. 오로지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만 즐겁게 해주면 그 돌잔치는 소용이야. 돌쟁이가 뭐라고? 네네. 야, 그렇죠. 나 칠순잔치 끝나고도 아마 돌잔치 갈 것 같아. 사회 보러.
아, 그래가지고 이분 저 0907번님께 네, 네. 선물도 주셨다고. 아, 후하게 보시네요, 사회를. 아, 있는 거 다 줘. 네네. 자, 그렇다면 돌잔치까지 다녀온 우리 이용식 소장님과 돌잔치 했던, 응? 그렇지. 얼마 전에 했잖아요. 김대희 씨. 원투쓰리 다 했습니다. 원투쓰리 다 했지. 네, 김대희 소장님과 무허가 고민상담소 첫 번째 고민사연 만나봅니다. 자, 문자번호 4926 주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올해 10년차 중등부 수학학원 강사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얼마 전까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강사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재밌고 유쾌하게 수업을 하는 강사를 더 좋아하고요. 학습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정답. 제가 유머 감각이 없는 편이라 매주 코미디 프로그램을 열심히 챙겨보고요. 나름 이런저런 노력을 해봐도 딱히 효과도 없고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진짜 이건 고민이시겠네. 이 선생님께서 상당히 좀 진지하신 분인가 봐요. 고민이시겠어요. 예, 진짜 이거는 중요해요. 그러게. 이 글을 네. 읽으면서 딱 머리에 들어오는 게 네. 코미디 프로를 열심히 챙겨보는 걸로 최선을 다했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다. 아, 보는 걸로만 해서 최선을 다했다. 직접 뛰어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직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희님. 맞습니다. 어떻게 뛰어들면 됩니까? 그냥 옷 입은 상태로 뛰어드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재 개그라든지 줌마 개그. 뭐 아주머니 줌마 개그. 네. 그다음에 이제 청소 개그라는 게 있어요. 아,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청소 개그. 물어봐야지, 청소 개그. 네, 청소 개그 뭔가요? 청소년들 하는 개그. 아, 청소 개그. 네. 르신 개그라고 아시나? 네? 르신 개그. 르신 개그. 어르신 개그. 아, 르신 개그. 아, 물론 조금 아까 내가 만들었지만 이런 개그를 직접 해가지고 상대방의 반응도 들어보면서 네네. 아이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업시간 5분 동안 네. 5분 동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개그를 시작을 해서 아이들 끌어야 돼. 아니 근데 그게 네.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5분 동안 딱 해서 딱 되는데 네. 한 마디 딱 던졌는데 애들이 뭐야 안 웃어. 애들이 더 얼어 있어. 그때는 용서에 다오. 노력을 했다 웃기려고. 그러면 그게 웃기는 거야. 아, 그게 웃기는. 진짜 선생님이다 치고 이렇게 하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수업을 우리가 수업 받을 테니까. 나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 아재 개그 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 넣으면 모두 몇 방울? 두 방울 이런 개그가 나오면은 아이들 이 그러지 쌍방울 정답. 그럼 아이들은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 언제 첫 개그? 하나 춘원 이광수가 무엇을 썼을까요? 춘원 이광수 무정.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안경을 썼어요. 아, 안경. 이런 게고 이게 1965년도에 나왔거든. 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안이 벙벙하죠 우리 김대희 소장님. 네, 그 지금 4916님은 네. 그냥 아 그런 개그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걸 실제로 실제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아, 큰일 나죠. 네네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어떻게? 저는 일단 요 선생님은 네. 기본은 뒤에 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강사라는 건 정말 기본이 돼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재미있고 웃기는 강사가 있거든요. 네. 실력은 뒷전이고. 아, 실력은 네. 뒷전이고. 빵이죠. 그냥 코미디 프로를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없고요. 네. 왜냐하면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메모를 메모를 해라. 메모 네, 네. 메모. 그러니까 메모 보면서 재밌었던 거 이렇게 좀 그렇죠. 메모하고. 뭐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다가 들었던 재밌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미있었던 상황이라든가 네. 이거를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란에 메모장에 쓰던지 해서 그걸 기억하고 가지고 있다가 네. 그때 상황에 이렇게 풀어내면 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수첩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메모는 좀 깜짝이야. 네, 수첩엔 써야지 그래도. 청취자 한 분이 이용식 소장님은 얼른 응급실로 보내드려야 되겠어요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신 사연 중에 네, 고민 사연 하나 네. 뭐 상담해드리죠. 네. 예? 자 3693 주인님께서 정말 고민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걱정입니다. 아, 이용식 소장님 네.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러면 이용식 소장님만 얘기하셔야 네. 되나?
아니요, 우리 뭐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만만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니, 저 3693 주인님이 만만해서 그런가 네네. 봐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나는 옛날 네.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뭐. 아, 그래 결혼할 때 김대희 씨는 어떻게? 네, 저는 일사천리로 하신 거예요? 7.8기였습니다. 오, 7.8기. 정확하게 7번 그 장인 본인이네. 네. 오, 그러죠. 장인어른한테 7번 그 퇴짜 맞고요. 네. 정확히 8번째 겨우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 외모에 저 성격에 그러니까. 저 인성에 저 수준인데 7번을 퇴짜 맞아요? 네. 저희... 아니 그러니까 색 씨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때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퇴짜 맞을 때 호프집이었는데요. 네. 그 사람 많은 데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누가? 네. 제 아내 된 사람이 아내가 장인어른한테 막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네. 아니 매번 이렇게 퇴짜 놓을 거면서 왜 1차에 삼겹살에 소주, 2차에 맥주는 다 얻어먹고 뭐 마지막에 이렇게 퇴짜를 놓냐고. 어? 그럼 만나주지나 말던가. 8번이다 빚어놓고 네. 마지막에? 네. 우리 오빠 그럼 만나주지나 말던가. 만나서 1차에 삼겹살에 소주, 2차 맥주 네. 마시고 왜 항상 마지막에 싫다 그러냐. 저 아내가 울면서 이제 네. 그게 통과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사랑, 충격을 좀 받으셨나요? 첫째 장인. 사랑해서 둘째 장인 장모가 부자다. 첫째 사랑해서 둘째 사랑했기 때문에. 셋째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서. 좋아요. 셋째 사랑 그 자체여서. 진짜. 야. 네. 아 뭘요? 야 좋네. 뭘 그 띵동댕을 치고 그래요? 좋잖아요. 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영주 소장님. 이영주 소장님 뭐가 또 불만이세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방금 우리 대희 후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어? 아버지 앞에서? 아니요. 울면 안 돼. 네. 그 시대에는 이제 조금 지났어. 네. 당당해야 돼. 이제는. 이제는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아 기획서. 일목요연하게. 네.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하고 만나는 게. 호프집에서 만나면 안 돼. 조용한 데서 이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버님 1장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쫙 그 써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님 뭔지도 모르고 한 장씩 넘기면서 글은 보지 않고 이 말하는 투와 그 행실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아 뭔가 밀고 들어가면 얘는 해결할 수 있고 일에 사회에 나가서도 절대 낙오자가 되지 않고 되지 이런 걸 보는 거지 결코 무슨 딸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음으로 인하여 사랑하여므로 다시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해. 네. 나한테도 사위감 있다고 와서 결혼해달라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톤 그 이런 기획서를 갖고 오면 한번 보겠어. 아 기획서 그 이런 서류를 좋아하시네. 기획서까지는 별로 안 좋아하실 듯 싶어요. 이런 그 부정적인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지금 이 고민이 네. 좀 어폐가 있는 게요.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예, 안 들어 하실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남자친구와 그 본인의 부모님과 아직 안 했다는 얘기. 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만나라 해야지.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진짜 마음에 만나보시고 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그때 다시 사연을 올려주시는 게 그렇지 네, 않나. 네. 김대희 소장님은 장인어른께 네. 한마디. 음악 준비됐나요? 네, 아니, 음악 왜 음악까지 깔아. 음악까지 깔아드려. 네. 왜 그때 왜 그러셔. 네. 장인어른.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김서방 자네 같은 사위가 없네라고 그렇지, 그렇지.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무섭다. 다른 걸로 미저리가 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녁 먹으면서요. 와 김서방 최고야 그러면 그때 왜 그러셨어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서운 가족이다. 네. 그래서 오늘 고민 상담왕은 공동 우승! 네. 아, 예. 왜 이영수 형이 뭐 단독 우승으로 이렇게 아니, 생각하고 계셨나요? 애당초 저를 섭외할 때 오늘 네. 못 나오겠다 그러니까 왕좌를 주겠다. 미리 그런 어떤. 대인은 네. 저 후배는 그냥 내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사전에 있었는데 공동 우승으로 하면 네네. 대통령 공약도 저희는 이제 청취자가 우선이니까요. 저희 뭐 아무리 저게 해도 저는 선배님께 양보하겠습니다. 뭐? 네. 저는 선배님께 발표했는데 무슨 그러면 나만 더 나쁜 사람 되잖아.
네가 왕 하세요. 아, 다른 방송 지금 밖에서 매니저가 다른 방송 PD랑 약속을 하셨다 그러네요. 네, 그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95점이에요. 교통방송 역? 예. 아, 교통방송이구나. 네, 어디랑 약속했어요? 저기 MBA? AFK. AFK. 아, 네. 아, 네. 그래요. 좀 전에 저 장인어른께 왜 그러셨냐 그래 가지고 청취자분께서 김대희 씨 뒤끝 장렬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사랑하시죠. 그럼요. 네. 자, 우리 대희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는데 그 고민 상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아,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식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해달라니까.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